주보의 뒷장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사라진다.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연기법을 설명하는 이런 그 개송인데요. 우리는 이제 나다 너다 하고 나와 나 아닌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 쓸 이제 둘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여기는 내가 있고 내 바깥에는 이 세상이 있다. 독자적으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 바깥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독자적인 이 세상이 온전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할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 것을 더 많이 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와 나 아닌 모든 것, 나와 이 세상,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을 둘로 나누어 놓은 채 거기서 이제 내가 나라는 어떤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고 나란 애고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과 같이 예를 들면 그 이제 점이 하나 이렇게 딱 찍혀 있을 때이 점은 뭐 크다거나 작다거나 안팎이라거나 위아래라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의 점일 뿐인데 이점 옆에 조금 더큰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얘는 갑작스럽게 이큰 점이 생김과 동시에 얘는 작은 점이 돼 버립니다. 옆에 큰 점과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돼 버리죠. 얘는 작다거나 큰그 무엇도 아닌데 원래는 텅 비어 공한데 작다거나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점일 뿐이죠. 그런데 요 옆에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부터 큰 점이 생기면서부터 얘는 갑자기 작은 점이 돼 버립니다. 즉이 작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옆에 큰 무언가가 생겼을 때만 동시생 동시멸해서 작다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죠. 옆에 어떤 인연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만 얘는 작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왼쪽에 있으면 얘는 갑자기 오른쪽이 돼버리기도 하죠. 또이 점이 있을 때그 바깥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울타리를 쳐놓게 되면 갑자기 얘는 본래는 안팎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얘는 갑자기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돼버리고 저원 바깥이라는 것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안팎이라는 차별과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또 위에다 점을 찍게 되면 나는 아래라는 분별이 생겨납니다. 본래는 뭐 위아래, 좌우, 뭐 안팎, 크고 작음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잘나가 못남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견줄 만한 무언가가 옆에 생겨나면 그거에 따라서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은 나라는 존재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입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견주거나 비교할 필요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인 거죠. 이 나라는 이 존재는 잘나거나 못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비교 불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어떤 하나의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과 비교 대상을 옆에 세워놓고 비교 대상을 세워놓은 채 그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그때부터 못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능력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온갖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데 우리 반에 혹은 내 친구들 중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다 독자적인 자기 자신이 그냥 있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아, 이 친구가 나의 경쟁자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죠. 인연을 맺으면서 네, 저 친구는 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친구와 나를 더 강하게 비교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하게 되었을 때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더 크게 괴롭고 더 질투도 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 친구, 저 친구는 내가 이겨야지. 저 친구는 내 경쟁자야.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뭐잘 나가든 좋은 데 취직을 했든 돈을 많이 벌든 뭐 상관없을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무수히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불특정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내가 괴롭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비교하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갑자기 나는 그 사람보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더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내 마음에서 의식을 가지고 그런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심,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그런 모든 분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아까 그점 하나가 아무런 안팎이라는 둥, 크고 작다는 둥 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나 아닌 내 바깥에는 수많은 것들 또그 가운데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게 주목하고 특정한 것은 강하게 끌어당기고 특정한 것은 또 강하게 밀쳐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공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대상으로 이 삼라만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은 사람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돈은 돈대로, 저 빌딩은 빌딩대로 그냥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전혀 내가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 자체의 인연 따라 그 자리에 그냥 있기 때문에. 내가 시비 걸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요거 요거 요거는 좋고, 요거 요거 요거는 싫다. 좋은 건 내가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내가 밀쳐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상은 아주 힘들고, 버겁고, 고되고, 아주 힘든 곳이 돼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이런 뭔가 모르게 애쓰는 곳, 유의의 조작과 노력, 노력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도 그대로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듯이 그 비교 분별심만 내려놓는다면 천상천하의 이온 삼라만상 우주 전체에 나는 그냥 나일 뿐인 것이죠. 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지. 내가 잘난 존재로 산다든지, 내가 부자인 존재로 산다든지, 이런 개념이 붙을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 분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별이 시작되느냐면, 여긴 내가 있고, 이 바깥에는 나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긴 주관 있고, 내 바깥에는 객관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닌 수많은 것, 들 사이에서 여기는 나라는 것을 딱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이 몸뚱아리 안은 나고 몸뚱아리 바깥은 세상이야. 나 아닌 모든 것들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라는 생각이 한 생각 일어남과 동시에 나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동시생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겨나야만 나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밑에 있는 점이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생김과 동시에 밑에 있는 게 돼버리듯이 큰 점이 생김과 동시에 작은 점이 돼버리는 것처럼 나다라는 개념이 생김과 동시에 나 아닌 존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아상과 법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큰 것과 작은 것은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할 뿐 본래 이것은 옆에 성냥이 오면 크다, 또 옆에 전봇대가 옆에 오면 작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자체는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듯이
사실은 분별할 수가 없는데, 요 옆에 성냥이 오자마자 얘는 큰게돼 버려요. 성냥이 오자마자. 성냥이 있으므로 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냥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게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래 긴다, 길다라는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는데, 짧은 것이 오자마자 길은 긴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 있게 되고,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게 되고, 짧은 것이 사라지면 얘도 길다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있으므로 나 아닌 것이 생겨나게 되고, 나 아닌 것이 있으므로 내가 생겨나게 되고요. 나 아닌 것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나 아닌 것이 사라집니다. 나 아닌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나는 나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말은 이 크다 작다, 나다 너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하는 것은 동시생 동시멸합니다. 서로 기대해서 서로 의지해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잘나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능력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지. 이렇게 여기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공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나도 없는 것이죠. 공기가 사라지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연기적인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텅 비어 공합니다. 길거나 짧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짧은 무언가가 등장하는 동시에 크고 긴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짧고 작은 무언가가 사라진과 동시에 얘는 길다 짧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뭐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라고 분별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면 얘도 사라집니다.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지고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사라집니다. 큰게 사라지면 작은 것도 사라지고 작은 게 사라지면 큰 것도 사라진다. 그 말은 큰 것과 작은 것, 너와 나, 주관과 객관,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연기적인 관계입니다. 그 말은 곧큰 것이 있어야만 작은 것도 있잖아요. 큰게 없으면 작은 것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시생 동시멸하는 공존 공생의 관계입니다. 함께 생겨났다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독자적으로 큰 것만 있거나 작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은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이처럼 연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들은 연기법에서 서로 다른 것,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이것이 서로 연관관계 속에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큰 것이 있고, 여기 나는 작은 것이 있다.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엔 세상 사람들이 있다. 나는 못났고, 저 사람들은 잘났다. 뭐 이런 분별의 세계에만 익숙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적인 지혜가 없다 보니까 둘이 하나라는 자각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가 발전을 해 왔는데 그 발전을 해온 초기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을 둘로 철저하게 나눠 놓은 뒤에 자연과 인간은 둘이야. 인간과 신은 둘이야. 인간은 신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하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도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누는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자연을 이제 산을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썼죠. 그때만 해도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연이 아무리 오염돼도 인간이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때는 뭐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되는데 이상하게 인간도 같이 오염이 되더라는 거죠. 환경이 오염되니까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아예 연관성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그 연결성이라는 것에 요즘에는 이제 주목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불교적인 연기법, 상의 상관성. 그것이 요즘에는 뭐 학제 간, 뭐 연합, 뭐 융합, 내지는 뭐 통섭, 이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저것도 무너진다. 이런 연결성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분별에만 갇혀 있으니까, 나다 너다를 분별하니까,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생각만 있으니까, 너를 이겨야 내가 성공한다. 네 것을 뺏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 이 생각만 했던 것이죠. 전에는 대기업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하청업체들은 좀 쪼아서, 하청업체는 돈을 좀못 벌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벌면 우리는 성공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안 좋은 제품을 주더라도 어쨌든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지금 대기업은 전혀 그 개념이 완전 뒤바뀌었답니다. 아, 이게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기업에서 내 하청업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무너진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짜 좋은 제품을 주지 않으면 언젠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 결국에는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연기법적인 상의 상관적인 생각, 사고방식,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대는 연결성에 얼마나 더 빨리 눈 뜨느냐, 더 빨리 눈 뜨는 어떤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 연기법 상의 상관성에 빨리 눈 뜨는 회사가 더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다 깊이 연기법을 통찰하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서로 연결된 존재니까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고 너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공존 공생의 관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도 자비 혜택을 받게 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움을 주면 나도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게 도움을 줘야지만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자각, 둘이 아닌 하나의 자각, 이걸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심이라 그럽니다. 연기법은 곧 공성을 의미하고요. 공성은 곧 중도를 의미하고, 중도와 연기, 공은 곧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상의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임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 그러니까 내 몸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여겼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라고 여기고,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연 따라 연결되어져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면 그걸 반드시 내 걸로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잠깐 사라진다라는 허망한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싫은 거라고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기법이고, 그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텅빈 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기법에서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로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나와 너는, 주관과 객관은 동시생, 동시멸이라는 하나라는 자각입니다. 하나라는 자각. 불교에서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곧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불승, 하나에 오로지 부처밖에 없다.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였을 때는 자유로워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아, 세상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구나라고 깨달으면, 하나니까 하나가 하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가 하나를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듯이.
하나에서는 아무런 다툼이나 시비거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둘, 셋으로 나눠 놓고 그 중에 더 좋은 것과 나쁜 거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눠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려고 하고 이런 취사 간택심이 일어날 때, 그런 분별심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힘들어지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고 애쓰지 않으면 삶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이런 차별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부자,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삶을 힘들게 힘들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에 눈뜨면, 아, 이 우주 전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이 연기법의 자각, 이 하나임의 자각에 눈뜨기 시작하면, 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과도하게 애쓴다고 해서 뭐가 막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지 않고, 아,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만들어지는 것도 공허한 곳에서, 텅빈 곳에서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 생겨나는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고, 사라지는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니까 지금 이 자리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더 진하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심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을 괴로워한다든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야, 미래가 내 인생이 두려워지면 어쩌지?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지금 두려워한다든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진실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눈뜨기 시작합니다. 아,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일이었지, 다른 일이 아니구나. 애써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뭐그 당시 하여간 제가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아주 참, 야, 이랬었구나 하는 어떤 깨우침 같은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요. 그때 이제 꿈을 꿨는데 저 자세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뭔가 꿈속에서 무언가가 막 힘든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힘들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애쓰고 애썼어요. 근데 일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기 시작하고 내가 수습하기가 힘들 만큼 막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힘들게 막 세상을 바꾸려고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이렇게 막 온갖 망쳐진 삶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용을 쓰면서 막 애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애를 쓰다가 너무 힘을 들이면서 막 진이 빠지고 있는데 살짝 깨면서 이게 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슬쩍 자각을 했어요. 슬쩍 자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은 약간 이게 꿈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반은 여전히 꿈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아 이게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슬쩍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 전에 꿈꾸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이 꿈을 바꾸려고 이 꿈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면 제 마음 한쪽에서는 빨리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정상화시켜야 해.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깨어있는 정신이 어떤 자각이었냐면요. 아, 내가 지금 꿈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구나. 꿈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들은 내가 꿈을 꾸니까 일어났던 거잖아요. 꿈에서 딱 깨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 그 모든 문제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구나. 꿈만 깨면 되는 거였구나.
꿈을 딱 깨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자꾸 그 꿈속 현실을 실체라고 여기고 실상이라고 여기니까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꿈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와 같은 꿈을 우리는 눈을 버젓이 뜨고 정신을 버젓이 차린 채 이러한 꿈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의 수많은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러한 꿈과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벌떡이는 앉았었다고 하는 것이 벌떡이는 앉아서 아, 이 꿈이니까 내가 깨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구나 하고 자유로웠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번뜩이면서 스쳤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삶의 실상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 이런 건 일어나면 안 되고 저런 건더 일어나야 되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는 어떻게 끝내면 좋고 이런 식으로 온갖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무게감을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구나. 분별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구나. 지금 이 자리에 그 순간 잠시 앉았다가 누워서 그냥 지금 이 자리의 감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온갖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아,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이건 꿈속에 휘말리는 것이구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 나는 언제나 생각을 진실이라고 여기면 생각을 쫓아가서 울고 웃고 하겠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는 언제나 이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는 존재 근원에서, 아무런 고정된 성품이 없는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생각을 진짜라고 여겨서 울고 웃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실상은, 나의 진실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 꿈의 내용이 아니고 꿈을 꾸는 자가 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자가 나지 생각의 내용이 내가 아닙니다.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살면서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 삼라만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뿐이지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더 보고 싶고 싫은 건 보기 싫어 라고 여기면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쫓아가면서 집착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진실은 보이는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놈, 보는 자, 보는 성품이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무엇이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보든 그 영화를 본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진 않잖아요. 나쁜 영화를 본다고 내가 훼손되고 좋은 영화를 본다고 내가 훼손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진짜라고 여겨서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버리면 영화 속 주인공을 실제로 막 욕하는 정도가 돼 버리면 그건 정신병자지. 영화를 제대로 본게 아니죠. 영화를 영화처럼 봐야지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화입니다. 보이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영화를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TV 브라운관으로 영화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는 막안 좋은 장면도 지나가고 행복한 장면도 지나가고 막 모든 장면이 지나가는데 그 브라운관이라는 바탕 배경은 하나도 오염되지 않잖아요. 나쁜 놈이 와서 욕을 한다고 해서 브라운관이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좋은 게 나온다고 해서 브라운관이 환히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브라운관이라는 그 바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왔다가 가도록 해줄 뿐,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등장하고 퇴장하도록 해줄 뿐,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을
거울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해요. 나의 본래 마음은, 가짜의 마음은 좋은 거 있으면 집착하고 싫은 거 있으면 버리려고 하는 게 가짜의 분별심인데, 진짜 본 마음은 뭐가 본 마음이냐? 거울처럼, 거울은 나쁜 게 오더라도 그냥 비춰주고, 좋은 게 오더라도 그냥 비춰주는 것처럼, 삶에 등장하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좋다고 사로잡히고 싫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혹은 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있는 그대로 보라,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윗바사나 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본성 자리에 서게 되면, 보는 성품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상에 따라 오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따라가면 오염되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내 인생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나는 대학교를 좋은데 못 나왔고, 나는 직업이 별로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글픈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그 생각을 쫓아가면 그것은 허망한 분별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일 뿐이죠.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생각이 좋은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에 대해서 자존감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아주 괴로운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월감, 열등감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우월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열등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인연 따라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 사라지잖아요. 그 내용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의 내가 아닙니다. 우월감도 일으킬 수 있고, 열등감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 본래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진짜 참 모습이지. 그 내용물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겉에 드러난 이 외모가 내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가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내가 아니죠. 내 겉에 드러난 나를 치장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 명예나 권력이나 내 집이나 내 차나, 오늘 화장이 잘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좋은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이 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니까,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그 이면에 둘이 아닌 하나임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진실. 하나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착각으로서 분별심으로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승자박, 스스로 인생을 묶어놓는 것이죠. 스스로 인생이 괴롭다, 즐겁다라고 묶어놓는 것이지만, 그러한 진실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구속시키기 시작하잖아요.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모습을 자기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큰 병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사람들은. 엊그제 20살 된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였고, 이제 서울대 뭐 이렇게 아주 무슨 과라고까지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좀 좋은 과에 공부를 썩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본인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뭐 전교 1등을 항상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항상 잘해 왔었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째는 부모님이, 본인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되고 집착이 돼서 자꾸 공부를 더 시키는, 막 쪼고쪼고 쪼아서 공부를 더 시키는.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한데, 이 친구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잘하니까 더 공부를 시키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공부를 잘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걸 더 해야 된다라는 거에 아주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서 항상 공부, 공부, 공부. 스스로 쉬는, 자신을 쉬게 못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1등이라도 놓쳐선 안 된다.
여기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그 스스로를 공부에 너무 막 구속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공부 공부만 하면서 있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평소처럼 책을 펴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그날부터 시작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책을 펴면 이제 막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기고 책을 읽지도 못하겠고 책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 같으면 이렇게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책만 펴면 이제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뭐 공황장애 비슷하게 막 공부만 하려고 시작하면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대학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성적을 유지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난 대학교도 못 가고 포기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도 책을 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할 수는 없으니 죽을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가고 나니까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좋은 대학교 좋은 과를 가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이젠 좀 쉬거나 쉬어도 되는데 본인은 또 거기서 또 뒤처지지 않으려니까 이 공부하던 습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 공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놀고 싶어도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하고 노는 것조차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놀다가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게 할까? 친구들과 놀다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도 약간 이제 두렵고 그러니까 무엇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겠고 뭐 하나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남들 앞에 가면 항상 더듬고 위축돼 있고 항상 힘들고 괴롭다. 이 친구에게 문제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이고 어찌 보면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공부에 대한 압박감,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집착, 스트레스, 집착심이죠, 집착심.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돼 하는 이 완벽주의, 완벽히 잘해야 돼 하는 이 생각, 이 생각이 나를 구속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서 반드시 1등해야 되고 1등을 놓치면 안 되고 1등을 놓치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1등을 놓쳐도 세상에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데 남들도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데 어느 대학이든 가게 돼 있는데 1등을 놓치면 안될 거라는 막연한 어떤 괴로움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집착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착심 때문에 그것을 실체화시킨 거죠. 그 집착하는 내 생각,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내가 실체화시켜 놓고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어떤 진실, 실체,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버릴 수 없어 하고 주면서 이 집착,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집착심이 나를 구속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이런 어떤 문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제는 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붙잡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쉽게 한 방에 이 집착을 놓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주 밝고 환해져서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다. 내가 이제 알겠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쏙쏙들이 보는 것 같으냐 이러면서 막 되게 행복하게 갔는데 그러면서 갈라리길래 가기 전에 너 지금 그 생각도 분명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똑같이 전과 바뀔 거다. 분명히 바뀐다. 너는 여전히 또다시 공부에 또 빠져들어갈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습이기 때문에 습으로 몸에 그냥 딱 붙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듣고 좋다고 그냥 가버리면 똑같아진다.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자신을 바라보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친구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성공해야 돼. 내 자식은 어느 대학은 가야 돼.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집착이고 그 집착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면 중도에서 과도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을 저는 그이 친구가 이해를 하길래 참그 놀라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는 해라. 열심히는 하는데 절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열심히 하되 집착 없이 열심히 할 수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은 다하되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는 하되 내가 안 되면은 그냥 놀아도 괜찮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거에 사로잡히냐면요. 노력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 안 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 너머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 안 하면 실패한다는 게 진짜일까요? 노력하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음악적 재능을 본래부터 타고난 애들은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재밌게 놀면서 노래하는데도 막 노래 잘한다 소리 듣고 잘하는데 노래는 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막 바득바득 애를 써도 안 되는 친구들은 또좀안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반야심경의 말하는 오온 가운데 행온, 즉 의도, 의지. 의지가 진실이라고 여겨요. 의지를 열심히 발동해서 강력한 의지로 하면 무조건 성취한다. 근데 의지가 약해지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온은 무아거든요. 오온은 무아, 오온 개공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운을 발동시켜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한 것이라서, 공한 것이고 텅빈 것이라서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중도에서 설명하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 그걸 깨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걸 또 깨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사실 조금 주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그건 다 숙명론이라는 거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그 운명대로 그냥 가면 되겠네. 운명론, 숙명론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명론, 숙명론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무유정법, 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왜냐? 내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의지로 다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거는 또 죽었다 깨어나도 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은요,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운명론이냐 숙명론이냐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인과 내지는 현실과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진실로 있다라고 여겼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하는 게 진실이냐 뭐 이런 얘기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정했을 때 그런 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삶으로서 증명을 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과거나 미래를 한 번도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만을 살아볼 수 있을 뿐.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인과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만 있을 뿐이지.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생각을 쥐거나 뭐야 운명론이야라는 생각을 쥐거나 아니면 막 자기가 노력하면 무조건 다될수 있어라는 생각을 쥐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이런 논 저런 논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를 딱 정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의식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관념, 망상일 뿐입니다. 불교의 공부의 목적은 모든 논, 모든 논리,
모든 망상 너머를 엿보는 데 있습니다. 너머로 가는, 너머의 참된 진실과 하나 되는데.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하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사는 것, 못 사는 건 버리고 잘 사는 거는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살았잖아요. 모든 사상, 철학, 종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고 저렇게 하면 못 사는 거니까 잘 살아야 돼. 이걸 추구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하나의 분별일 뿐이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거 다 하나의 분별일 뿐이지,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 그 배경, 그 바탕을 보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것에 주목하지 말고, 거울 그 자체, 본 마음 바탕 자체, 거기에 주목하라고 서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쪽 모두를 알고자 하는가? 본래 하나의 공이다. 크다 작다, 맞다 틀리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진짜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싶고 진짜 틀린 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 양쪽 모두를 알고자 하면 본래 하나의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 옳은 게 뭡니까? 진정 옳은 게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면 그 옳은 거에 집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거기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집착하는 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진실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해, 뭘 하지 마라고 할때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게임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나쁜 거야. 게임 안 하고 공부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식을 게임하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하고 게임을 주고도 못하게 만들어서 게임은 절대 못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전혀 그런 세계를 몰랐다가 어느 날 친구가 오락실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한번 데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막 상기된 표정으로 돈좀 얼마 달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 정말 이렇게 신나는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뭐 어디냐고 그러길래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말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혼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오락실은 깡패들이나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오락실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아주 그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뭐 범죄자들인 것처럼 하여간 되게 안 좋게 막 이렇게 그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오락실은 그런 곳인 줄 알아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게임은 안 좋겠죠. 게임 뭐 너무 중독되면 안 되겠죠. 근데 게임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부모가 생각해서 죽어도 못하게 해버리면 걔는 나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적당히는 하면서 그래야 친구들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뭘 재밌게 얘기하는지 대화가 돼. 지금 아이들은 게임 얘기 안 하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다더라고요. 톡방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린대. 왕따를 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적당히는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저기 제가 이렇게 이제 친환경 뭐 이런 거 공부할 때막 친환경 뭐 이렇게 환경 운동하고 이러던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참 뭐라고 참 얘기도 많이 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저한테 막 엄청 따지면서 도대체 그게 맞는 얘기냐고 해서 스님 말이라고 다 맞는 겁니까? 하면서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보니까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공부한 환경적인 논리가 옳은 건 맞아요. 옳은 건 맞는데 거기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유기농만 먹어야지 일반 이런 건 완전 안 좋은 거라서 먹으면 사람은 몸을 망치는 거다.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것만 먹으라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그냥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 마누라가 힘들어하지 않느냐. 마누라 엄청 힘들어한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누라가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야, 그때는 제가 너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실제로 남들은 모르는 걸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지몽매한데 나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내 말은 잘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해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싸웠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남편한테 마음이 확 닦여가지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 야, 좀 대화 좀 하자 하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하는데 그때 당신 얘기했던 그 친환경적인 그 마인드가 자신을 너무 숨막힐 것처럼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 낳는 것도 병원에 가면 병원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조산원이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낳거나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그 낳자마자 그 친환경적인 무슨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시키고 낳자마자 이 뭐죠 뭐 이게 저기 기저귀를 일회용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직접 이렇게 천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된다 하고 제가 빨아주진 않으면서 네가 빨아쓰라고 하고 옛날 어머니들은 다 그러고 살았다고 하고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상처가 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한몇년 지난 다음에 아 이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고 이랬다면 이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이 틀렸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불교에서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틀린 거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것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옳다라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해받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좀 유연한 사람. 나는 내 생각이 굳건하게 있는 건 좋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이 굳건히 있어야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밀고 나갈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라서 유연한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아예 대화 자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래, 그 마음도 어느 정도 아 일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이렇게 열고 다가갔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게 진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과도하게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쪽 모두를 알고자 하는가? 이 양쪽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그것의 진실이 뭔지를 알고자 하느냐? 양쪽 모두 다가 본래 하나의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소리예요. 다텅빈 가운데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집착하고 살다 산 것일 뿐이지 공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옳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축하고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없다. 본래 하나의 공이다. 하나의 공은 양쪽 모두와 같아서 하나의 공이라는 것은 바로 양극단과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주관, 객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라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저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기 때문에 둘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이라는 것은 양쪽이라는 극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제한만상. 삼라만상 이 우주법계 전체에는 모든 개별적이고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하나의 실상, 하나의 일불성에 포섭됩니다. 포함됩니다. 하나의 나 자신, 나의 본성, 내 참된 주인공,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본성, 이것이 이 우주 전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세상처럼 보이는 이것입니다. 이 객관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일 뿐, 이 우주의 진실은 뭐냐? 바로 내 안의 진실과 둘이 아닌 하나다. 내가 꾸는 꿈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하나 다 바꿀 필요 없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다 바꿨더니 세상이 극락이 됐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세상을 딱 바꾸고 나서 저기 무슨 왕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자기가 곧 부패해요. 본인이 머지않아 또 부패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죽으니까 자꾸 열매에다가 물을 주거나 이파리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싶고 세상에 뭔가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뿌리인 나 자신, 세상의 근원인 참나, 본성, 나의 주인공, 내 내면이 온전히 밝아지면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밝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우주법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삼라만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참된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